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드디어 색소폰 레벨 9 초급편, 중급편이 출판되었습니다. 초급편과 중급편 두 곡 모두 큰 악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면 내 펼치기 쉽고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재는 차근차근 수준별 연습하실 수 있도록 주수에 맞도록 연차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소폰 레벨북은 연주곡뿐만 아니라 연주에 필요한 스케일과 스킬이 연주곡 앞에 잘 연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주곡들은 모두 알기 쉽고 잘 알려져 있는 색소폰 베스트 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는 레벨에 맞는 워밍업을 할 수 있도록 편곡하여 롱톤, 텅잉, 스케일 등이 레벨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초급편부터 직접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폰 레벨북 초급편, 중급편 교재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색소폰 초급편은 색소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주차수 그리고 며칠 차에 맞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도부터 3옥타브 도까지 연차에 맞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수준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4분음표 그리고 2분음표로 구성되어진 악보로 충분히 한 달 동안 운지와 소리 내기를 연습하실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여러 곡들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8분음표를 연습할 수 있도록 수록해 놓았고요. 8분음표를 기반한 여러 가지 메이저 스케일과 G 메이저 스케일까지 포함해서 알기 쉽고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곡부터 수록하여 천천히 수준별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후부터는 색소폰을 펼쳤을 때 단계별로 워밍업을 할 수 있도록 롱톤, 텅잉, 스케일 등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수록해 놓았고요. 플랫, 샵 등을 임시표를 기반한 메이저 스케일 등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여러 스케일들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연주곡뿐 아니라 스케일까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초급편은 색소폰을 이제 막 시작하여 6개월에서 8개월 되시는 분들까지 혼자서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한 주 한 주 수준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혼자 익히시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에서 실전까지 모두 익히실 수 있는 교재입니다. 색소폰 레벨북 중급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교재 또한 알기 쉽고 익히기 쉬운 색소폰 베스트 송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을 펼치자마자 워밍업을 할 수 있는 롱톤, 텅잉, 스케일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급편에서부터는 16분음표에 대한 이해와 연습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곡 설명뿐 아니라 여러 리듬 패턴 그리고 스케일 패턴까지 같이 익히시면서 초보 탈출을 통한 박자 연습과 여러 스킬들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수록되어 있습니다.
8분음표의 싱코페이션뿐 아닌 16분음표의 싱코페이션을 활용한 여러 예시곡과 스케일 연습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세 뒷단음표 연습 또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스케일과 연주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6분음표와 셋 있다는 표를 모두 연습하신 이후에서는 꾸밈음들을 연습하실 수 있는 스케일들과 연주곡들을 수록해 놓았는데요. 이전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쉬운 악보와 비교하면서 연습해 보시면 어떤 곳에 꾸밈이 들어갔는지 훨씬 알아보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곡에서 사용된 꾸밈음과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이 연주해서 수록해 놓은 여러 꾸밈음 악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쉽고 재미있게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교재 구매 방법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장인영 색소폰 TV의 정식 교재 색소폰 레벨북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릴 수 있는 장인영 색소폰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